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프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집에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엄마 손을 잡고 처음 갔던 중국집을 떠올리게 한 곳인데요. 6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송림반점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이 녹아있는 가게 안은 아담했습니다. 이곳은 차림표에 가격이 적혀있는 메뉴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간짜장 곱빼기하고 볶음밥 하나 주세요. 네. 와, 사장님 여기는 몇 년이나 된 거예요? 79년부터 했습니다. 우와. 거기, 예, 거기 있습니다. 아, 79년? 예, 예, 79년부터. 근데 이 집은 오래된 집이에요? 예, 집은 오래되고 예. 짜장 집은 한 60년 됐을 거예요. 60년이요? 짜장집으로. 아, 짜장면집으로 60년? 예. 아, 그럼 사장님이 1대 사장님이 아니세요? 아, 네. 아, 그러면 두 번째 사장님? 아, 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박씨, 무이씨, 최씨, 우리가 네 번째. 지금 사장님이 네 번째 사장님? 네. 아, 사장님은 성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우리 이씨. 아, 이씨, 이사장님? 사장은 아니고 배달부이오다. 사장은 저 안에 계세요. 아, 안에 계세요? 곳곳에는 지난 세월이 엿보였는데요. 한쪽에는 어르신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마치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데 옛날 집이니까. 와. 도시 계획에 들어가서 풀리게 돼 있는 집이니까. 도로가 확정되고 요 도탈이가 형성되면서 예. 이게 흘려야 될 건데 안으로 신전이 생기고 뭐가 될거 이것도 덮게 하고 그래서 아. 바뀌었죠. 식당 이름은 송림식당이 원래 송림식당이었어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온 거죠. 아, 어쨌든 사장님은 이 자리에서 한 40년 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79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주문한 간짜장과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볶음밥은 한눈에도 고슬고슬해 보였고 짜장 소스는 진해 보였습니다. 간짜장 곱빼기에 나온 소스는 양이 푸짐했는데요. 갓볶아 진하게 올라오는 짜장 냄새가 식욕을 당기게 했습니다. 야. 잘 튀겨진 계란과 오이채가 올라간 간짜장 면입니다. 푸짐하게 나온 소스를 얹어주었는데 소스의 밀도는 되직했고 춘장의 향이 진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간 양파는 아삭한 식감이 좋았는데 옛날식 짜장면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짜장 한 숟갈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양파 배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짜장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면에서 들기름 향이 좀 났고 두 갈래로 된 면이었습니다. 얇은 면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요. 꼬들꼬들한 식감이 괜찮았습니다. 간짜장과 볶음밥에 들어있는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는데 비계가 없는 살코기가 마치 목살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볶음밥에 나온 짜장 소스는 좀 더 촉촉하고 진했는데 다음번엔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계란국은 옛날에 먹던 딱 그 맛이었습니다. 이곳은 짜장면이 500원 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했는데요. 그 시절 중국집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날에나 갈 수 있었던 특별한 곳이었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먹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옛날 스타일을 간직한 간짜장과 볶음밥은 둘 다 상당한 수준이었고 나온 음식의 재료들도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그 옛날 추억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송림반점은 무조건 추천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잘 먹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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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